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에서 종류 나와 있고 2번 인정 사망이 나와 있죠. 인정 사망은 말로 말씀드리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다만 확인할 방법은 없단 말이죠. 이럴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분을 사방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우리가 인정사망이라고 하고요. 인정사망의 효과는 사망한 곳을 뭐 하게 되냐면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실종선고에서 특별실종에서 1년짜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침몰하는 선박이 있었어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실종선고보다는 오히려 뭐로 갈 가능성이 많죠? 인정사망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추락하는 뭐에 있었어요? 항공기에 있었어요. 그때도 뭐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인정사망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크지만 확인할 수 없을 때 사망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우리가 인정사망이라고 하고 효과는 사망한 곳을 뭐합니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동시 사망의 추정에서 30조가 나오죠. 제가 읽어보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을 뭐 하냐면 추정을 합니다. 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상속 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과 을이 부부고요. 갑을 사이에 A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 상태고 병에게 갑에게 병이라는 부모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갑과 A가 함께 비행기, 항공기에 탑승을 했는데 항공기가 추락함으로 하는 바람에 갑과 A도 사망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먼저 죽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먼저 죽고 나중에 갑이 죽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갑이 죽을 당시에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갑의 재산은 을과 병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갑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A가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갑이 죽을 당시 뭐가 있죠? 자식이 있으니까 을과 A에게 상속이 되고요. A가 바로 돌아가시니까 갑의 재산은 뭐죠? 을에게 전체가 다 상속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병의 입장에서는 손자가 먼저 죽었느냐, 아들이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서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뭐가 돼요? 결정이 되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물리적으로는 0.00000001초라도 분명히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겠지만 뭐할 방법은 없어요?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두고 있는 규정이 뭐죠? 제30조가 돼요. 그러면 우리 30조에 따른다면 갑과 A는 하나 둘셋 짠하고 동시에 돌아가신 것으로 뭐예요? 추정을 한다는 말은 갑이 죽을 당시 자식이 없었다는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갑과 A가 하나 둘셋 짠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뭐 한다는 말은요? 추정한다는 말은 갑에서 A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냐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결국은 갑이 죽을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다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을과 병이 갑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그런 얘기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뭐 추적이니까 이 반증이 있습니다. 예. 네. 갑을 병 누가요? 어떻게? 이렇게 셋이 다 죽었다고요? 그죠? 셋이 다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시어머니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벌초 갔다가 왜요? 교통사고래? 그러면 이제 셋이 다 돌아가셔서
두 셋이 다 뭐죠? 돌아가신 거면 하나 둘셋 짠하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이 죽을 당시에 부모가 없는 거고요. 갑이 죽을 당시에 뭐죠? A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지사는 뭐죠? 을한테 상속이 되고요. 그죠? 그다음 만약에 병이 재산이 많다면 병이 죽을 당시에 뭐가 없어요? 갑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병에서 갑으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상속이 이루어지질 않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저번 주에 했던 게 기억나시죠? 대습 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죠? 그죠? 남편이 먼저 죽고 나중에 뭐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부인이 뭐죠? 대신 받아요. 이게 뭐죠? 대습 상속이기 때문에 이때도 병의 재산은 뭐죠? 을한테 가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는 보통 이런 가계도가 아니겠죠. 그죠? 갑에게 뭐예요? 형제가 있겠죠. 그죠? 갑에게 뭐죠? 뭐 무가 있고 그죠? 기가 있고 이렇게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형제 간에 뭐죠? 재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갑이 받아야 할 상속부는 누구한테 가요? 을한테 가니까 요 병의 재산은 을, 무, 기가 뭐죠?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런 일이 또 의외로 많아요. 많고 이해되시죠?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네. 근데 만약 이런 경우도 있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갑이 딸일 수도 있어요. 딸이고 을이 뭐죠? 사위예요. 이런 경우 또 어떻게 되죠? 사위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처가 먼저 죽고 나중에 누가 죽어요? 장인이 돌아가시면 처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남편이 뭐죠? 대습상속받기 때문에 이때는 병의 재산은 뭐죠? 을, 무, 기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러면 무화기가 굉장히 뭐죠? 막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사위가 막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그러면 막 우리 정서상 뭐죠?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남녀평등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대습상속권에 대해서 처라고만 돼 있었어요. 처. 그러니까 부인 며느리만 대습상속권 인정됐는데 그것도 남녀 평등에 반한다 그래서 배우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처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사위에게도 뭐죠? 대습상속권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법제도는 그 남녀 평등인데 그 현실은 의식은 남녀 평등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외손주도 당연히 상속권 인정되죠. 그잖아요, 그죠? 외손주지 친손주지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전에, 그죠? 근데 만약에 요새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외손주가 상속권 주장하면 외삼촌한테 뭐죠? 두드려 맞는 분위기로 가는 이상한 사회적 분위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는 요새 뭐 페미니스트 논란이 많지만 제도는 이미 충분히 남녀 평등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더 불충분한 게 뭐냐면, 우리들 의식. 마인드 자체가 아직도 우리는 남녀 평등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뭐죠?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가는 거, 남자만 군대 가는 거 당연히 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도 왜 남자만 가? 여자도 가야지. 실제로 그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들은요, 여자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도 우리나라처럼 증명제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먼저 군대를 가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자도 군대 가야지 그럼 뭐라고 답변하죠? 애도 남자가 나라 자식아 뭐 이딴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근데 보면은 그 조금 우리가 남녀 평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가 된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그 뭐죠? 대체복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대체복무제 나오니까 또 뭐가 나와요? 아유, 난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대체복무제, 그러니까 집천고부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이 종교적 또는 양심적 그런 것 때문에 살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총을 집는 걸 거부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는 뭐죠? 군대 안 가는 거 허용하겠다는 게 이게 뭐죠? 대체복무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뭐죠? 여호와의 증인이자.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분들은 뭐죠? 군대 안 가십니다. 군대 안 가시고 군대 안 가는 대신 뭘 가냐면 징역 살아요. 제가 저도 군대 가지 꽤 오래됐지만 저 신병 교육 갔더니 갑자기 조교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손들어 그러니까 한네 명이 손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개패듯이 좁혀더니 막 영창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군대 가는 대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징역을 살겠다는 분들이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뭐죠?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국민적으로 공감되게 인정이 되려면 요 대체 복무하는 게 극악무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은 군대 가는 대신 뭘 가겠다고요? 감방 징역을 가겠다고 선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우리들한테 받아들여지려면 군대 대신 다른 일이 군대보다 더 힘든 일이어야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군대보다 더 힘든 일이어서 사람들이 양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감히 그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는 대체복무제가 마련이 돼야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거지. 요새 얘기되는 거 보니까 뭐죠?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정도더라고요. 어디서요? 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뭐 24개월인가 36개월인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뭐예요? 뭐나 군대 안 가고 가서 일할래 이런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면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극악무도해야 됩니다. 기간도 뭐죠? 36개월 가지고 안 돼. 한 5년쯤.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년 정도 남급기지 가가지고 세종기지 같은 데 가가지고 뭐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걸 해줘야 그런 식으로 해줘야 진짜 그런 문제가 아니 그냥 군대가 있어서 거부하는 애들이 껴들 일이 아닌 일이 돼야 우리가 국민적으로 공감되게 생기는 거지. 뭐 군대 대신 교도소 가가지고 뭐예요? 뭐 일하다 온다 뭐 이런 식이면 뭐예요? 나쁜 놈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좀 그래요. 아무튼 선진국들도 그 징병제를 수행하는 선진국들이 대체복무제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누가 봐도 군대 가는 게 나아요. 누가 봐도 군대 가는 게 나아. 그런 정도로 하지. 우리처럼 엇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게 군대하고 비슷한 일을 찾아서 이런 거 하면은 이게 뭐죠? 나도 군대 안 간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아무튼 뭐 하다 얘기 나왔죠. 아무튼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남녀 평등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법인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뭐죠?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인정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뭐한 거죠? 자연인을 한 거죠. 두 번째 권리 능력 갖는 존재인 뭐죠? 법인을 갖게 되는데, 법인이란 말 뜻은 그냥 법이 인정하는 인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람, 이걸 우리가 뭐죠? 법인이라고 하는데, 교재 보시면 법인의 본질에 가지고 법인 의제설, 법인 부인론, 법인 실제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학설 같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법인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거냐? 없는 거다. 없는 거지만 법에 의해서 그냥 의제, 간주가 될 뿐이다. 이게 뭐죠? 법인 의제설이고 법인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거다. 이게 뭐죠? 법인 부인론이고 법인은 실제하고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뭐죠? 법인 실제론인데 우리 민법은 물론 법인 실제설을 취합니다. 그래서 법인도 존재하는 것이고 법인도 자연인과 분리된 독립된 법인격체로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법인 본질론의 학설의 구체 차이점은 가이자예요. 그죠? 그냥 이걸 그냥 교재 후졌다라고 넣었을 뿐이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냥 우리는 뭐죠? 법인 실제설을 취한다. 이 정도고.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인이 성립되는 과정에 나와요. 조금 이거는 기초로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갑을병 용호정리입니다.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법인을 만들려고 모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요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하냐면 법인을 만들게 되는데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게 되냐면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정관에는 뭐가 나오냐면 뭐 사무소 소재지 명칭 목적 또 이사의 인면에 관한 사항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정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법인으로서의 조직과 체계를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등기소에 가서 뭘 하냐면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요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법인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정관이 만들어진다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조직과 체계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은 설립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법인이 되기 때문에 정관이 작성된 상태라면 조직과 체계만 있을 뿐 상태라면 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냐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설립등기래야 비로소 법인이 된다는 말은 설립등기래야 비로소 뭘 갖게 된다는 얘기냐면 권리능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관이 만들어져서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더라도 설립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권리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법인 아닌 사단 그러면 조직과 체계는 완비됐지만 뭘 안 하고 있어요? 설립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뭐죠?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고 이유는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권리 능력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발기는 가만 보자고요. 자, 이 사람들은 셋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겠다라는 공동의 목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정관이 없는 상태라면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상태인데 이러한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합이란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조합이란 말이 나오면 농업협동조합이 떠오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농업협동조합은 등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지 결코 뭐가 아니에요? 조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조직과 체계와 정관, 규약까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으로 평가하지 뭐로 평가하진 않아요? 조합으로 평가하진 않아요. 재건축 조합도 조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건축 조합도 대부분이 조직과 체계, 규약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 평가되지 뭐는 아니에요? 조합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 말하는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개가 조합이에요. 개가. 개 같은 거. 개 같다니까 좀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친지끼리 모여가지고 개를 뒀어요. 가을에 단풍놀이 가기 위해서. 그러면 단풍놀이 한다라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으니까 뭐인 거죠? 조합인 거고요. 수험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합은 뭐냐면 동업자예요. 제 친구와 저하고 반씩 내가지고 포장마차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포장마차를 한다라는 뭐만 있을 뿐이에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기 때문에 동업자가 뭐예요?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조합하면 동업자가 떠올라야 돼. 조합계약하면 동업계약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조합이란 말을 뭐로 바꿔서요? 동업이란 말로 바꿔서 이해할 거고요. 이유는 조합이란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의 가장 수험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자, 이런 문제죠. 예를 들어 둔산동 교회다 그러면 둔산동 교회 재산은 목사님의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 신도들의 뭐죠? 공동 소유입니다. 다만 이 교회는 뭐는 안 해요? 설립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조직과 체계는 잘 갖춰졌지만 그래서 교회는 뭐가 돼요?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등력 없는 사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친회를 말합니다. 뭐 김해 김씨 종친회 이런 종친회는 일반적으로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설립 등기는 안 합니다. 최근에는 요 종중들이 사단법인으로 설립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립 등기라면 뭐가 되겠어요? 법인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뭐가 돼?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되고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 대표자 회의도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아파트 대표자 회의도 조직과 체계가 어떻게 잘 갖춰져 있지만 뭐는 안 하죠? 설립 등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 법인 아닌 사단인데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정부가 자꾸 이 아파트 대표자 회의를 법인으로 등기하라고 유도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뭐죠? 설립 등기를 했다면 이제 뭐로 바뀐 거죠? 법인으로 바뀐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발기인들이 모여서 정관을 만들고 설립 등기라는 거, 요 세 가지 단계가 뭐죠? 설립되는 과정이다. 그죠? 따라서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법인이고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교회나 종중처럼 조직과 체계는 잘 갖춰졌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고요. 또 발기인처럼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뭐죠? 조합이라고 하는데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죠? 동업자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용어 정리 차원에 설명 드린 거죠. 넘겨보시면 법인의 분류입니다. 일단 법인은 둘로 나뉩니다.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으로 나뉘어요. 일단 사단이라는 말은 사람의 집합입니다. 사람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모임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뭐죠? 사단법인이고요. 재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재산의 집합입니다.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뭐죠? 재단법인이 되고요. 이 사단법인은 다시 영리법인일 수도 있고요.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는데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뭐죠?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중에 영리법인은 무엇을 규율하고 있냐면 상법에서 규율하고 있고요. 우리 민법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중에서 비영리법인, 다시 말하면 비영리법인만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누는 기준은요. 돈을 버느냐 돈을 안 버느냐 그 문제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면 영리, 돈을 안 벌면 비영리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뭐 충남대학병원? 충남대학병원은 비영리법인이거든요. 동의하시죠? 병원비 받잖아요. 병원비 드럽게 비싸잖아요. 근데 왜 비영리법인이에요? 돈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국 이런 문제입니다. 법인이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구성원들이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으면 영리법인. 돈을 벌더라도 구성원들이 나눠 가질 수 없으면 뭐가 돼요?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돈을 번다 하더라도 돈을 가져갈 뭐가 없어요? 구성원들이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따라서 재단법인은 항상 뭐 해야 돼요? 비영리법인이어야 되고 뭐일 수는 없어요? 영리법인일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누는 기준은 법인이 재산을 축적했을 때 구성원들이 그 돈을 나눠 가질 수 있으면 뭐죠? 영리법인. 나눠 가질 수 없으면 뭐죠? 비영리법인이다.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뭐일 수 없어요? 영리법인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논리적으로는 재단법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뭘 가져갈 수 없어요? 재산을 나눠가질 뭐가 없어요?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게 요새 또 핫한 게 유치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유치원을 학교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전환율이 뭐 43%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유치원 측에서는 그 유치원 모임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죠? 개인의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냐면 학교로 전환한다는 말은 유치원을 뭐죠? 재단법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학교 법인은 다 뭐예요?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유치원에서 번 수익금을 원장이 못 가져가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학교로 전환된다 재단법인이 되면 그 유치원 재산은 원장 거가 아니라 뭐죠? 법인 자신 거예요. 왜요? 법인도 뭐가 인정돼요?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재단법인은 100% 무슨 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니까 아무리 유치원이 영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 유치원 원장 그 돈을 뭐 할 수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죠? 반발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결국 그게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시간 15 상관없는데 얘기 시작은 그거잖아요. 유치원에다가 국가가 지원금을 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유치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이 그냥 학원처럼 돈도 하나도 못 받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수익을 챙기려면 국가가 뭐 할 수 없어요? 간섭할 수가 없는 거지만 국가가 뭐죠? 유치원에가 뭐죠? 지원금을 줘가지고 유치원이 뭐죠?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니까 지원금을 받아서 유치원 원장이 뭐죠? 루이비통 사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뭐하러 지원금을 주죠? 저는 그 이해를 왜 지원금을 주는 거죠? 차라리 그 돈을 유치원에 갈 아이들한테 주면 안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유치원은 그냥 학원처럼 정상 영업하는 거예요. 정상 영업하고 다만 그 지원금을 줄 돈을 그냥 그 학생들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유치원들도 경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유치원들이 뭘 안 해? 경쟁을 안 해. 어차피 장사가 안 돼도 뭐 국가가 보조금 주니까. 그러니까 뭐 급식도 개판이고 막 다 개판인 거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왜 유치원에 주냐고. 차라리 그냥 학생들한테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한테 줘버려서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가지고 뭐죠? 유치원을 뭐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치원끼리도 뭐요? 경쟁할 것이고 경쟁하면 어떻게 해요? 유치원도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막 생길 거죠. 그러면 망하는 유치원도 있고 잘 되는 유치원도 있고 급식이 좋은 데도 있고 그래야지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화 시키는 것도 반대고요. 저는 그 보조금을 차라리 유치원 갈 아이들이 있는 부모한테 입금해 주는 게 장땡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정부가? 그래 돈 줬더니 유치원 안 받으면 어떡하냐? 아, 그거는 부모가 판단할 문제. 국가가 나설 문제는 아닌 거. 그죠?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은 유치원 보낼 필요가 없어서 안 보낸다. 그건 냅두면 되는 거야. 부모가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국가가 뭐 간섭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일이 꼬이는 거잖아요, 저는. 저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그 모든 보조금을 차라리 뭐예요? 유치원 갈 취약아동에게 뭐죠? 뭐죠? 그냥 딱 입금을 해주면
깔끔하게 끝나잖아. 그리고 나서 유출한테는 뭐죠? 니들 거니까 알아서 뭐죠? 영업해가지고 돈 벌어라. 이래줘 버리면 되는 건데. 그걸 괜히 나서가지고 국가가 지원금 주니까 이놈들이 뭐예요? 그냥, 그죠? 저 같아도 세상에 제가 만약에 학원을 하는데 적자를 보면 국가가 저한테 지원금을 준대요. 아유, 그럼 어떻게 해? 뭐하러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그죠? 대충 하지.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제가 말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예산을 그냥 N분해서 나눠주는 게 땡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재산의 집합에다가, 제 말이 맞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 공산당 아니냐. 뭐 이러는데. 공산당 문제가 아니라 뭐 저 항상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하겠지만 학교가 그 비영리법인이고요. 학교는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뭐예요? 허가를 해주는 사람만이 뭐죠? 학교는 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거든요. 그 경쟁이 안 되지.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유치원이라는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거 국가가 막고 있죠. 그렇죠?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들이 망하지 말라고 뭘 주고 있어요? 지원금을 주고 있죠.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교육이 되냐고, 그게. 학원처럼 뭐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은 뭐죠?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돈을 누구한테요? 학생들한테, 부모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자기들이 경쟁을 하고, 뭐 망하는 놈, 뭐 흥한 놈 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급식도 뭐죠? 끝내주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뭐죠? 국가가 간섭을 하니까 그 문제겠죠. 아무튼 저는 뭐 별로 마음에 듭니다. 이거죠. 규제 보시면 법인의 분리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죠? 재단법인은 뭐일 수 없어요? 영리법인일 수가 없다. 재단법인은 항상 뭐죠? 비영리법인이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가지고 사단과 조합의 구별인데 요거죠? 그죠? 요거 조직과 체계는 없고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고 공동의 목적만 있는 걸 우리가 뭐죠? 조합이라고 하고요. 조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발기인이긴 하지만 수험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동업자다. 그렇죠? 이거 하나 좀 주의하시면 되고 우측에 보시면 4번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법인격 부인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법인이 있어요. A라는 법인인데 K라는 은행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10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대출을 받은 거냐면 법인이 대출을 받은 거죠. 돈은 누가 갚아야 돼요? 법인이. 따라서 요 법인을 설립한 갑이 돈을 갚을 필요는 없다라는 논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유치원을 재단법인화 만들면 유치원이 대출을 받은 건 누가 대출을 받은 거예요? 유치원이 대출을 받은 것이지 누가 받은 게 아니에요? 원장이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니까 돈은 누가 갚아야 돼요? 유치원이 갚아야 되는 것이지 원장이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런 논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법인 이름으로 이빠이 대출을 받아놓고 갑이 맨날 뭐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죠? 룸사랑 다니고 뭐죠? 해외여행 다니면서 팡팡 쓸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법인의 법인격 권리능력을 부정함으로써 A가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갑이 은행에게 돈을 갚아야 된다는 논리를 피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법인격 부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 제도를 악용을 하고 있는 경우죠. 법인 제도를 뭐죠? 악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 법인에 뭘 부정을 하게 돼요? 권리 능력을 부정해버리면 결국 누가 돈을 갚아야 돼요? 뒤에 숨어있는 갑이 돈을 갚아야 된다는 논리를 우리가 뭐죠? 법인격 부인이라고 해요. 중요한 건 아닌데 결론만 읽어볼 건데 교재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줍니다.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중간에 보시면 비록 이런 말이 나오죠.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다른 말로 뭐죠? 법인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우자가 뭐죠?
와이프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뭐죠? 배후자예요. 배후자는 뭐죠? 뒤에 숨어 있는 사람.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배후자와 그러니까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서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기속됨을 주장하면서 배우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회사가 돈 빌린 거지 내가 빌린 게 아니다. 따라서 회사가 갚을 돈이 나는 못 갚겠다라고 책임을 뭐죠? 부정하는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해 허용될 수가 없다.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우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누가 돈을 갚아요? 배우자가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이론을 우리가 뭐죠? 법인격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법인의 내용이 나오고요.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었다가 법인의 설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